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모의 평가 31번 작년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무엇, 자, define 보는 순간 우리 as 찾아야겠죠? 무엇을 무엇으로 봅니까? 무엇으로 정해요? 야생동물 피해 관리라는 것을 과학과 관리라고 정의를 내린대요. 근데 무엇이? 과잉종에 대한. 과잉종에 대한 어떤 과학과 관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정의는 너무 협소화돼요. 아, 그러면은 과잉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뭔가 wildlife damage management에서는 뭐 포괄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든 야생종들은요 행위를 한대요. 근데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에요? 인간의 이익을 해하는 방식으로 모든 야생동물들은 행동을 한대요. 따라서 그로 인해서 모든 종들이요 야생동물의 어떤 데미지를 일으킨대요. Not just는 not only잖아. 무엇뿐만 아니라 과잉종들뿐만 아니라 개체가 너무 많은 과잉종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동물들이 다 이런 인간의 해를 일으킨다 이거죠. 데미지를 일으킨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것의 사례, 이것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한 모든 종이, 과잉종뿐만 아니라 모든 종이 이러한 인간에게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뭘 포함해요? 바로 멸종위기의 Peregrine Falcon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의 요 팔콘, 송골매, 얘를 포함을 한대요. 그리고 그 애들은요, prey on, 무엇을 먹고 산대? Another endangered species,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인 California least tern이라는 애를 먹고 산대요. 자, 그래서 얘를 먹고 산대, 얘네가. 자, certainly, 확실히, we would not consider, 우리가 이 Peregrine Falcon이라는 애를 무엇으로? Being over abundant, 과잉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할 거예요. 맞죠? 과잉종에 의한 사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we wish that, 우리는 바랄 거야. They, 그 송골매들이 would not feed on, 먹고 살지는 않길 바랄 거야. Another endangered species, 멸종 위기종을 좀 먹고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바랄 거라는 거죠. In this case,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one of the negative values, 자, 부정적 가치 중 하나죠. 그런데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된? 자, 관련된이죠. 무엇과 관련돼서요? 바로 이 Peregrine Falcon population, 인구수와 관련된 부정적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했더니 그 부정적 가치 중 하나는 Its predation reduces the population of another endangered species. 바로 그 포식이, 이 송골매의 포식이 다른 멸종위기종의 개체수를 줄여버린다는 게 이제 부정적 가치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거 결국에는 그냥 정리해 주는 거지, 이 경우에. 송골매가 가지는 부정적 가치는 뭐야? 얘가 포식을 하면 다른 멸종위기종이 줄어.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원래 원안으로 돌아와야지. 야생동물 피해 관리,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제 야생동물 피해 관리는 뭐가 될 것이야? Stop! 누가 무엇 하는 걸 막는 거야? 이 펠컨이 eating the terns, 이 제비갈매기를 먹는 거를 막는 것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근데 뭐 하지 않고서? 이 펠컨을 해를 주지 않고서 이렇게 되겠지. 펠컨한테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먹는 거를 막는 거, 이게 이제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른 건 뭐 있어? 클론, 복제하다, 해를 입히다, 트레이닝, 훈련시키다, overfeeding, 과도하게 먹이다, domesticating, 사육하다, 다 아니겠죠. 팔콘한테는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걔네도 뭐냐, 야생, 아, 그 뭐냐, endangered, 멸종위기 애들이니까 걔네를 막 죽이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어쨌거나 얘네가 포식하는 걸 막는다, 이게 이제 이 경우에는 목적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